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음은 출산 과정화의 출산 지원금, 보수수량, 세입식당으로서 본인에게 요란한 것까지 촘촘한 복지의 안정성을 구축하여 전 주민을 케어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생애 주기 중에서 세상과의 반가운 첫 만남을 하게 된 출생의 축성과 동물 숙칭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가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3대 가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선물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추진 배경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더불어 공동 대응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도입 인구의 증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회의를 구성하고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우리시 상징인 교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화구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와 화성시 3세 가정 보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겠습니다. 가임계인은 한 명의 여성이 출산한 아이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0년에는 1.22명이었던 것이 0.8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남녀 한 쌍이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명도 안 되는 0.81명을 낳게 된다는 것이고요. 화성시의 경우는 그보다 높은 1.83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하락 속도는 좀 가파른 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1년에 탄생하는 총 출생아수는 2016년, 17년, 20년, 21년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 그리고 화성시에서 모두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2016년 7.2명이면서 2021년도 6,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택지개발을 위해서 인구가 20만명이나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좀 더 심각한데요. 40만에서 26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베이비붐 때는 한때 100만명을 넘은 적도 있었고 꾸준히 7,80만명을 유지해서 인구 5,500만을 기준했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져가는 인구 3천만도 위협을 받게 되겠고 또 인구가 곧 국가 경쟁력인 그런 상황에서 보도에 따르면 2075년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권에도 밀린다는 그런 충격적인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요. 핵가족화는 도시화와 더불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죠. 그보다 더 단순한 1인 가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화성시의 경우는 매년 1~2% 증가를 해서 2021년도 전체 34만 가구 중 10만 3천 가구가 1인 가구로서 30%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족 해체나 본업과 예정의 중계 또 본부의 시청 사상이 폐쇄해서 말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요즘 현상이 보면 그 옛날 대가족 제도의 전통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아동 수생의 기준에 본부가 181개월부터 국내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을 때 대상이 됩니다. 180일 미만 시에는 장래에 한해서 180일을 채우면 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첫째와 둘째와 마이크를 대주고 해주세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고요. 셋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넷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즘 추세에 셋째를 낳는 경우가 크게 드물기 때문에 기존에는 소유 예산이 6억 5천만 원이었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95억으로, 한 15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바우처 형태로,
천만 원 이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150만 원, 도에서 15만 원, 그리고 시군에서 35만 원을 매칭 분담해서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화성시에서 지원한 출산지원까지 합쳐가지고 천지아동 경우는 300만 원, 둘째 셋째 아동은 400만 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 원으로 최소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수당 같은 경우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관내 5년 이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5세를 만 80세 이상으로 연령 낮춤으로써 그 대상자를 확대시켰고요. 금액도 금기별 5만 원에서 금기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부모 두 분을 부양할 때는 2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대상자 가구가 기존의 402가구에서 954가구가 되면서 소요 예산도 기존의 8,400만 원에서 약 한 3억 8천으로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급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런 신청은 국민연금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이것을 시에서 취약 결정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출산 지원금은 구면동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연계 처리하게 되고요. 이것을 아동친화과에서 지급 결정에서 신청 다음 날 말일에 이렇게 지급하게 되고 또 소득수당은 중장년 노인복지과에서 취약 결정을 해서 내분기 3월 12월 20일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산 줄이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의 전통인 육군 향독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는 후임성 복지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항상 고민하고 실행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